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학문, 교양 분야의 접촉과 섭렵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박용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그리고 강원대학교 삼척 자유전공학부의 대표 교양 과목인 생활법률은 과연 무엇을 배우는 강좌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생활법률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흔히 법학이란 단어로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는 생각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요,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도 없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가끔 법은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이 시간에는 법학이 어렵다, 재미없다, 나와 상관없다, 나를 구속한다와 같은 이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조금은 바꿔보고자 합니다. 실제 법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요, 뭐 권리, 권한, 또는 채권 압류 추심, 고소 고발, 간주 추정, 피해자, 피해자, 이런 용어들과 같이 흔히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느끼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거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시이기보다는 교과서적인 예시로 지금까지 학습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또한 나와는 상관없다, 흔히들 착하게 살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법규와 공중도덕까지도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굳이 왜 법을 배워야 하고, 또 그 법은 난 정말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인데 그 법 때문에 내가 귀찮아지고 또 너무 불편해지는 것 같아, 왜 법률 그리고 규칙이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귀찮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러한지, 왜 법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은 뭔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오늘 이 생활법률 수업 시간에는요, 영화 기생충을 바탕으로 기생충 안에 있는 내용들, 그 가운데 과연 법학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영화 기생충 짧게 보고 오시죠. 망했다 이거.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야 기정아. 야 윗집 아줌마랑 IP타임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아 암호. 이래서 국까지 눌러봤어? 안 돼. 반대 순서로도 해봐. 아, 안 된다니까. 아이씨 뭐야 그럼. 그 문자고 카톡이고 다 안 되는 거야? 그치. 야 김기택. 씨발 잘한 척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셔?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응? 씨발 계획이 뭐야? 응? 기우야. 예 아버지. 와이파이 높게 들어야 돼, 높게. 구석구석 그 사사시 그저 해야 돼. 아이씨 꼭등이기. 여기 잡힌다. 귀엽지?
걘가? 네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 박다혜, 고2.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그게 뭔 소리야? 야, 믿어주니 고마운데 그럼 나보고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포토샵 같은 것도 잘하고. 치야,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이씨, 죽을래. 언니, 금연인데요? 네, 아, 나 그거 좀 줘. 응. 오, 마무리, 어? 새빨간. 야,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이 기정이 얘 수석 입학하겠다. 어? 그죠, 얘 실력이. 에이그, 아들 면접하러 갔는데 덕담이나 한마디야.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서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어차피 민혁쌤 소개로 오신 거니까. 저기 월급은 매달 요맘대로 하고요. 수업은 월수금 3번 2시간씩 괜찮죠? 이렇게 모든 종류의 술을 다. 아버지, 제가 특별히 하나 더 섞어드리겠습니다. 나름 운치가 있네. 제시카, 김이사? 뭐야 이거? 괜찮아, 누르지 마요. 아버지, 팔. 야, 아버지라고 하면 어떡해. 이 전송 버튼이 완전히 무슨 미사일 버튼이네. 뭔 얘기야 여보? 아니, 이 버튼만 누른다 그러면 저 양반들 꼼짝을 못하잖아. 이게 완전 북한 미사일이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영화 기생충. 네, 이웃 간의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가는 이곳에는요, 입시 장수생인 아들과 딸, 해머 던지기 전국대회 입상에 빛나는 전투렉 만렙의 어머니, 그리고 삶의 지혜를 터득한 아버지까지요, 이렇게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곱등이에게 기생하는 연가시 마냥 누군가에게 빌붙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전원 백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일이란 걸 하게 됩니다. 곧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명문대생 친구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은 모처럼 고정 수입 창출의 기대감에 부풀어 오릅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네, 주인공 아들의 말. 정말 영화 속에 등장했던 그들의 행동이 과연 범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력 위조 또는 허위 경력으로 한 취업입니다. 영화 속 기우와 기정은 가정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죠. 연세대학교인 사립학교장의 직인을 위조해서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우는요, 이것을 연교에게 보여주고 믿게 함으로 해서 가정교사로 취업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죠. 먼저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서요, 사문서 위조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형법 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단지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위조한 사문서를 또한 행사를 했습니다. 기우는 위조한 문서를 연교에게 건네주었죠. 따라서 이 바로 건네주는 순간, 그 순간이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결국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서로 경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문서를 직접 위조한 여동생인 기정, 기정에겐 과연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우와 마찬가지로요, 사문서를 직접 위조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공동정범, 우리 흔히 공범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계속 제가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법학에서 법률 용어로 과연 문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하는 부호로 다소 계속적인 어떤 사람의 관념과 의사를 표시한 것, 그것을 우리는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서는요, 권리, 의무 또 기타의 사실의 증명에 유용한 그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법학에서 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차용증과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번호표나 자동차 운행 기록 등과 같은 것은 문자나 부호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권리 의무의 관계라든가 사실의 증명에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그리고 사문서, 과연 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우리는 공문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작성하여 발송하고 또 수신하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 우리는 그것을 공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공무원이요, 자신의 아파트를 팔 그런 사적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그거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인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죠. 따라서 그것은 사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문서는요,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런 사인, 즉 개인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그것을 우리는 사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명의나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문서가 바로 사문서입니다. 앞서서 이런 사문서, 기정과 기우는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러한 그들 개인이 작성한 문서, 근데 그건 위조? 위조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네, 위조는요,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문서나 통화 등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위조
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 영화에서는요, 기정과 기우는 사립학교장 직인을 찍을 또는 재학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그런 재학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존하지 않는 문서를 새롭게 작성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사인이 작성한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정과 기우가 연세대학교 직인이 아니라 네, 저희 강원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꽝 찍었다라고 하면 과연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들이 만약 그 사립학교의 재학 증명서가 아니라 강원대학교와 같이 국립대학교의 재학 증명서로 위조했다라고 하면은요, 형법 225조의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 위조죄는요, 사문서 위조죄보다 조금 더 과중한 형벌을 처해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에 공문서 위조죄는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들이 자신의 자격이나 그렇게 경력을 속여서 고액의 과외비를 받은 행동, 우리 이거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기,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형법 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만약 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기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망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에서는요, 자신의 학력을 속인 거죠. 네,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즉 연세대 재학생이라는 그런 거짓으로 연교를 기망해서 과외비를 편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편취한 이 과외비가 바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행위, 이들의 자신의 학력을 속여서 과외비를 받은 것, 이것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실제 이 영화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요, 기우는 나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하는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우에게 범의를 가지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구였죠? 네, 박서준이 역할했던 민혁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이 민혁의 행동,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혁은 아무런 처벌 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민혁 역시요, 사기죄의 교사범, 또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이 가능하고요. 이럴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제 사기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기우와 기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영화 속에 박서준이 역할을 한 민혁 역시도요, 기우와 기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우와 기정의 사문서 위조 행위를 단순히 보고만 있었던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은요, 보기만 할 뿐이지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기택과 충숙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걸 알면서도 말리지도 않았는데 그건 혹시
방조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네요. 네, 이 법학에서 의미하는 방조라는 것은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의 범죄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행을 결심한 사람에게 살인을 결심한 사람에게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봐서 야 너는 사람 정말 잘 죽일 수 있어, 이처럼 그의 행동에 강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좀 범죄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한 도구, 야 그 칼보다는 내 칼이 좀 더 잘 들어, 나는 총도 가지고 있거든, 내 것 써, 이게 더 범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독려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제공해서 좀 더 그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기택과 충숙은 단지 자신의 자녀들의 위조 실력을 감탄해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의 기우와 기정의 경우는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혁의 경우에도요, 사기죄 교사범 또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전원의 사기 취업, 과연 처벌 가능할까요? 아들 기우는 유명 사립대 학생으로 속여서 가정교사로 취업했죠. 딸 기정도요, 해외 유학파 미술 선생님으로 속여서 역시 가정교사로 취업했습니다. 엄마 충숙의 경우는 최고급 회원제 회사 소속의 가사 도우미로 속여서 입주 가사 도우미로 취업했고요. 아빠 기택은 전직 재벌 운전사로 속여서요, 운전사로 취업했습니다. 이들 가족 전원의 이러한 사기 취업,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사기 취업이에요. 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사기 취업 행위, 당연히 사기죄 성립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네, 위계는요, 행위자의 어떤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요, 연교의 구인 행위, 사람을 구하는 그런 행위에 경력을 속여서 방해한 것, 바로 이것이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것도 또 고민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들의 행각이 없었다면, 이를 가족들이 이렇게 사기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연교의 가정에서는 또 다른 누구 제3자를 구했겠죠. 그렇죠? 대신 취업했을 누군가, 이런 제3자의 어떤 업무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그런 제3자까지는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요, 연교의 구인 행위에 대해서 방해한 것으로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택의 가족 네 식구 모두는요, 사기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영화 속에서요, 복숭아라고 하는 과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문강을요, 쫓아내려고 기우와 기정이 굉장히 사악한 행동을 보여줬네요. 네,
영화 속에서 기정은 동네 슈퍼에서 복숭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훔쳐서 나와요. 네, 그것도 여러분 볼 수 있었고요. 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문강에게 그 복숭아 털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날리는 그런 장면도 네,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 과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우리 흔히 이런 거 장난으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장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난이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정이 동네 슈퍼에서 복숭아를 훔친 행위, 이거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29조에서 절도라 함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의미하고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도라고 하면 뭐 보석 또는 값비싼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흔히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의 복숭아와 같이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영화 속에서요, 복숭아를 훔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정과 기우가 몰래 복숭아의 털을 문강에게 날린 행위입니다. 즉, 고의로 일으킨 알레르기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오면 흔히 상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단순히 애취하고 재채기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장난이야, 그 정도 장난이요,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의 문강의 경우는 병원을 다녀와야 했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이들이 기우와 기정은 문강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고의로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잖아요. 네, 고의이기 때문에 문강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상해죄가 성립하고 문강의 피해 정도가 더 높았다라고 하면 중상해까지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기정의 경우는요, 복숭아 훔쳤죠. 네, 따라서 절도죄와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겠고요. 기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주인 없는 빈집에서의 파티가 되겠습니다. 기택의 가족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부잣집의 주인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요, 그 집에 들어와 파티를 벌입니다. 우리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의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가는 행위,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이건 주거침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이들은요, 그동안 평소 자유롭게 그 연교의 집, 부잣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정말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 네,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과외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등의 역할로요, 자유롭게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출입은 그 해당 업무에 한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정과 기우의 경우는요, 과외를 하러 올 때만
그 집에 출입이 허락된 거고요. 기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짐을 운반할 때 그때 출입이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요, 그 이외에 그런 업무를 위해서 그 집에 출입한 것이 아니죠. 네, 그러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잠깐, 엄마 충숙은요 그냥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입주 가사도우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생활을 쭉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의 경우는 주거침입죄 성립 안 하겠네, 안 한 거 맞잖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 네, 딸과 아들, 그다음 남편이 그 부잣집에 주거를 침입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도록 함께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엄마 역시도요 주거침입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런 주거침입죄는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면요 어떤 특정 우리 집, 네, 흔히 생각하는 주거지라는 것이 아니라도 공동주택의 계단이라를 할지라도요 그건 역시 주거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통로, 계단, 엘리베이터 모두 인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평소에 배달 등의 목적으로 자주 드나드는 뭐 통로, 계단, 네, 엘리베이터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배달의 목적으로 그 집에 그 공동의 공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 역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요, 기택의 가족은 빈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티를 벌여 그냥 자유롭게 즐겼다 정도만이 아니라요 그 집의 음식물 그리고 술을 무단으로 섭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의 절도 행위까지 더해졌다,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형법에서는 310조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택의 가족 모두는요 주거 침입죄, 그다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충숙이 문강을 발로 차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또 기택은 수묵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거 법에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숙이 문강을 계단에서 발로 차 떨어지게 했을 때 굴러떨어진 문강이 즉시 사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강의 죽음 그리고 충숙의 발차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충숙의 발차기, 우리는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충숙이 어떤 마음으로 발차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충숙의 고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해 치사죄 그리고 살인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해에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로 발로 찼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 상해 치사죄가 적용이 될 거고요. 아니면 애초에 사망할지도 몰라, 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면 사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예견이 가능한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기택은 혼자서 그 집의 지하실로 숨어들어서 사망한 문강을 정원에 묻어주죠. 그리고 수목장, 요즘 유행하는 수목장이다 라는 대사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는 장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네, 안매장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법에서 시체 유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풍속상 뭐 사회적 또는 종교적 장례 절차에 매장으로 그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체를 버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시체 유기 또는 사체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법 161조에서도요, 네, 시체 등의 유기 등에 관련한 규정을 네, 우리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택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장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죠. 네, 본인은 장례, 수목장을 해주었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 사회 풍속상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장례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흔히 안매장, 네, 시체 유기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충숙의 경우에는요, 상해치사 또는 살인죄, 충숙의 고의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기택의 경우에는 네, 시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네, 기택이 동익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살인죄 적용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쉽죠? 네, 정답은 너무 뻔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요, 기택이 지하로 숨어버리는 바람에 검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혹시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어요? 달력에 네, 숫자마다 이렇게 X 표시를 쳐가면서 아, 드디어 며칠 남았다. 그럼 며칠 후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대사들 등장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형의 시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일정 기간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인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30년, 무기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는 20년.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최장기간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바로 이 살인죄 에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253조의 2가 네,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 인해 결국에 기택의 경우는요, 동익을 칼로 찔러 죽인 그 살인죄는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택 씨 얼른 지하에서 나와서 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택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직도 법학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아주 조금은 흥미가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또 나의 일상과의 관련성이 조금은 납득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법률, 우리가 진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간 흥미를 가미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 이외에요. 또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에서 이 잘못 표현되는 법정의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물론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잘못 표현된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잘못 표현되는 것 몇 가지를 함께 네,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빈센조에 등장을 했던 네, 법정의 장면 함께 보실까요? 개정 중이니요? 증인! 들어와 주시죠!
여보. 여보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고 측 의학 자문의 성원대학병원 소아암 센터장이자 성인 백혈병 최고 권위자 김여원 교수입니다. 여보. 예. 그러면 뭐, 왜 그래, 왜? 어디 감히 남편을 깨! 야, 네가 잘나면 잘났지. 어? 한 집안의 가장이자 명석하고 냉철한 왜 머리를 가진 한 집안의 가장을 파멸을 시켜! 지금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마세요. 정숙하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년이랑 꺼져 이 새끼야. 그리고 너 이제 거지야 이 거지 새끼야. 신성한 법정에서 비속어나 욕설은 금지입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어? 이렇게 집 안 맞춰 시켜. 이왕 당하는 거 더 당해 볼래? 뭘? 네, 빈센주의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네, 먼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조금 충격적인 부분만 잘라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에 잘못 표현된 법정은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요, 재판장이 법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립 상태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자리에 도착하면 함께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재판 시작 전 이와 같은 의식은요, 법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엄숙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이런 엄숙한 분위기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법정의 법정 경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혹시 법정 영화 속에 어떤 유니폼을 입고 계신 경찰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법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증인이 법정을 막 활보하고 다닌다든가 문을 확 발차고 열었고 등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요, 바로 이 법정 경위가 바로 제재를 가하게 돼요. 그럼 이 법정 경위, 그 법정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법원조직법 58조에서는요, 법정의 질서 유지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법정 질서 유지 명령권을 재판장이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명령권에 만약 불응하거나 또는 폭언 또는 소란을 일으켜서 법정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의 그런 어떤 경건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영상과 같이요, 미디어에 잘못 표현된 법정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증인 신문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갑자기 증인이 문을 활짝 열고 등장하는 경우 간혹 있죠. 실제 법정에서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항상 사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판 전에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즉석에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도요, 간단한 몇 가지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 그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녹음도 필요하고 속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좀 극의 어떤 극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멋진 변호사님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분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장시간 변론을 하곤 하죠. 근데 실제 현실 속의 법정에서는 각 사건당 배당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이 길어지면 보통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장시간 변론, 실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것이죠. 네, 세 번째입니다. 또 그 변호사님이 법정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변론하는 모습 되게 멋있잖아요. 좀 약간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막 이런 모습도 우리가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간혹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는 이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또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재판장인 판사가 검사 측, 변호사 측 이렇게 불러서 법정대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뭔가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하고 뭔가 합의를 하는 모습도 간혹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도요, 실제 현실 법정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설정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려운 용어로 배우는 법, 재미없는 법, 나와는 상관없는 법, 나를 귀찮게 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요 좀 더 쉬운 단어로 또 영화나 드라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렇게 사례를 통해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요. 또 그러한 문제 우리가 만약 직면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향양하는 그런 과목이요. 바로 생활법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활법률 학습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